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이 지금 바라보이는 게 뭘까요? 문이 접는 나비란 또는 오션이라고 말하는 건데요. 제가 발상에서만으로 제일 작은 것부터 얘기할까.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나비처럼 하늘하늘거린다 그래서 나비란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얘들이 꽃이 이렇게 피고요. 제대로 못 찍나? 이런 하얀 꽃이 펴요. 저 뒤에도 펴 있죠?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네. 이 꽃이 핀 다음에는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어린 잎이 돼요.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올려놓게 된이 계기가 이 아이들이 옆에 있는 제가 밀식 재배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화분에 쏙 들어가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게 뿌리가 굵은 뿌리로 바뀌고 이래가지고 자라요. 근데 얘네들 물주려고 이렇게 저면 건설려고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화분에서 뽑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좀 귀찮아서요. 뭐 위로 그러니까 다른 화분에 방해를 안 주게 위로 이렇게 해봤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당근마켓에 조금 전에 내놓고 상황을 봤는데 관심을 안 갔네요. 생각보다 값이 비싸서 그런가? 아니면은 이좀 상황이 달라서 그런지 좀 그러네요. 어쨌든 올리자마자 나가는 기록은 좀 깨졌네요. 이 문의점란, 문의점란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개의 문의점란을 이미 판매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 구입해서 사실 어린 싹이 요런 거 요런 거를 갖다가 본죽 통에다 넣어서 담아서 키우다가 이사 가야 되는데 사무실을 축소해서 가니까 사무실로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는 지인의 농가에 보내면서 5톤 분량의 걸 보내면서 이 마지막 그 무늬 점란의 그 화분을 실을 수가 없나 봐요. 그래서 그러더니 이 본죽 통에 이걸 보더니 에이 이거 있으니까 금방 자라잖아요. 그분 식물에 대해서 잘 아시나 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두고 갑시다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두고 갔는데 나중에 제 차로 다시 가져오려고 오니까 어느 분이 가져가셨나 봐요. 그분이 잘 키우고 계시겠죠. 어쨌든 문의점란 나비란 나비란을 제가 발상의 전환으로 밑으로 하늘하늘 이렇게 지금 잎사귀들처럼 이렇게 하늘하늘 밑으로 돼 있는데 제가 위로 올려버렸어요. 위로 올려서 다른 화분에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